의자를 레바 있어요. 레바를 완전히 올리고 이걸 올리고 이걸 잡고 조절을 하시든 이걸 조절하시든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네. 왼발이 이게 클러치고요. 네. 이게 브레이크고 이게 엑셀입니다. 네. 엑셀은 가속 페달. 가속이 무슨 뜻이죠? 속력을 올리는 거죠? 네. 속력을 올려주는 페달. 이랬죠? 네. 브레이크, 제동장치, 차를 멈추게 해주는 장치. 네. 클러치, 동력 전달 장치. 동력을 연결해주고 붙여주는 장치예요. 네. 지금 제가 시동을 껐어요. 네. 바늘이 내려갔죠. 네. 엔진이 회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RPM이라고 합니다. 아, 자, 시동 네. 걸 때는 그냥 걸면 안 걸려요. 클러치를 밟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이렇게 걸립니다. 그죠? 네. 네. 자, 의자 맞추는 거는 설명하다 말았는데 레버를 하고 의자를 앞뒤로 당기는데 이게 브레이크 기준이 아니라 왼발 클러치 기준이에요. 아. 보통 오토는 브레이크 기준으로 의자를 맞추는데 얘는 클러치 기준이에요. 왜냐면 클러치가 안 밟히면 동력을 제대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못했죠. 그래서 네네. 클러치를 밟아보고 너무 멀면 안 되겠죠. 그죠? 안 밟히면 당겨서 잘 밟히게끔 네.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 다음 왼쪽에 레버가 하나 있어요. 이게 등받이에요. 보이에요? 네네네. 이게 등받이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네. 등받이를 적당하게 내가 손을 뻗었을 때 딱 잡히게끔. 네.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네네. 또 너무 이렇게 멀면 안 되겠죠. 딱 핸들을 잡았을 때 딱 팔이 펴지게끔. 네. 알겠죠? 보통 오토는 이 핸들이 약간 솔직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 될 때까지인데 보통 이런 일종은 딱 편하게 잡힐 때 이렇게 등을 이렇게 네. 그 정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의자를 맞춘 거 배웠어요. 그죠? 이제 우리 자전거에는 브레이크가 몇 개죠? 하나. 두 개죠. 자전거 무슨 브레이크 하나야. 아, 앞바퀴 뒷바퀴 있잖아. 앞바퀴 뒷바퀴. 네네네. 와. 뒷바퀴 브레이크예요. 주차 브레이크라고 이제. 네. 여기 보면 브레이크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죠? 차가 굴러갈 때는 요걸 안 내리고 가면 실격이에요. 그죠? 아, 그래서 요거를 해제를 시킬 때는 들면서 들리는 거 보이죠? 네. 들면서 버튼. 그죠? 내리면서 버튼 안 눌러져. 아, 네. 들어야 버튼 눌러줘요. 들려서 네. 버튼 눌러서 내리시면 돼요. 꺼졌죠. 아... 꺼져야 됩니다. 요거 들 내리면 실격돼요. 이렇게. 들 내렸죠? 네. 그죠? 완전히 내려주셔야 돼요. 아, 오케이. 네네. 그래서 올릴 때는 그냥 올리시면 되고. 그죠? 네. 내릴 때는 들면서 버튼. 네. 됐나요? 네. 그 다음 여기에 보이죠? 뭐 브레이크? 네. 여기 풋 브레이크. 아... 앞바퀴 브레이크. 네네네. 뒷바퀴 브레이크, 앞바퀴 브레이크. 자, 발은 브레이크 위에 이렇게 있으면 되고요. 엑셀을 밟을 때는 엑셀 밟아, 엑셀 때. 브레이크 밟아, 브레이크 때. 엑셀 밟아, 엑셀 때. 이거 내려놓지 마세요. 네. 알겠죠? 네. 근데 자꾸 긴장하면 자꾸 힘이 들어가겠죠? 네.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 자꾸 잡는단 말이야. 아. 긴장하면 자전거도 브레이크 계속 잡듯이. 네네네. 힘을 빼야 돼. 이렇게. 알겠죠? 네. 편하게. 근데 이게 내리면 브레이크가 꺼진 거예요? 꺼졌죠. 아. 꺼졌죠. 네. 이해됐어요? 네. 해제된 거죠? 뒷바퀴 네. 잠궜던 걸 해제된 거예요. 네. 이해됐죠? 네. 자, 이제 클러치가 가장 중요해요. 클러치. 클러치가 동력 전달 장치라고 했어요. 자, 엔진 시동 걸렸죠? 네. 엔진이 모터가 막 돌고 있어요. 지금 800. 1분에 800바퀴 돌고 있어요. 이걸 이제 차에 바퀴 부하측에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네. 그래야 차 굴러가겠죠? 네. 이 엔진 모터 돌아가는 걸 톱니바퀴를 딱 물려가지고 돌려줘야 바퀴가 굴러가겠죠? 네. 지금 바퀴는 지금 동력 연결 안 되니까 바퀴 안 굴러가는 거예요. 아... 자, 그래서 클러치는 첫 번째 기능이 시동 걸기. 방금 시동 걸 때 클러치 밟았죠? 네. 두 번째는 클러치를 밟고 기어 변속을 해주는 거예요. 네. 클러치를 밟는 순간 동력이 클러치 디스크랑 엔진하고 떨어져요. 이렇게. 아... 그래서 기어 쪽에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얘가 붙은 상태에서 기어를 넣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넣을 수는 있지만, 기어가 다 망가져요. 자, 잘 들으세요. 내가 클러치를 밟는 순간 클러치 디스크가 엔진에서 떨어진다, 붙는다? 떨어진다. 네. 자, 다시. 클러치를 내가 밟는 순간 엔진하고 클러치 디스크가 떨어진다, 붙는다? 떨어진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떨어진다. 네. 그래서 바퀴 쪽 부하 측하고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죠? 자, 클러치를 밟는 순간 기어를 넣었어요. 그럼 여기는 붙었죠? 네. 클러치 디스크하고 바퀴 측하고 붙은 거야. 아. 그럼 이걸 다시 네. 엔진에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엔진에. 맞아요? 네. 네. 엔진에 붙여줘야 돼요. 엔진에 붙여주면 엔진은 돌고 있어. 근데 네. 차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이거 네. 무겁잖아. 네. 저, 이거 사람 들 수 있어요? 못 들죠. 엄청 무겁잖아. 네. 그러면 엔진 모터 돌고 있는데 이걸 붙여줄 건데 네. 이거를 확 붙여주면
이게 차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무거우니까. 네. 엔진에 가부하 걸려서. 그죠? 네. 시동 꺼지겠죠. 네. 자, 브레이크 떼볼게요. 떼고. 내려놓으면 안 돼요. 네. 설명하려고 뜬 거예요. 자, 붙일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되죠? 붙어서 차가 굴러가요? 못 굴러가요? 못 굴러가요. 못 굴러가죠. 아. 이해되셨네? 네네네. 그러면 이걸 부드럽게 붙여줘야죠. 우리 산에서 바람 막 부는데 네. 불을 붙여. 네. 불을 붙일 때 확 붙으면 불이 안 붙죠. 네네. 산에서 하면서 붙이죠. 네네. 똑같은 거야. 아. 그래서 자 2단 넣고 자 브레이크를 떼고 자 동력을 천천히 붙일 거예요. 하나, 둘, 천천히 잘 굴러가죠. 네네. 이제 들어볼게요. 꺼져 안 꺼져. 다 됐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죠. 네. 이해되셨나요? 네. 아, 동력을 차가 무거우니까, 엔진이 힘이 모터가 약하니까, 네. 차가 무거우니까 부드럽게 톱니바퀴를 붙여줘서 제대로 굴러가면 다 들어야 된다는 거. 아. 이해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네. 클러치 두 번째 기능은 기어 변속 장치. 이렇게. 네네네. 그리고, 자, 아까 내가, 네. 클러치를 확 들면 제가 꺼진다 그랬죠. 네네. 꺼지는 원리가 동력이 약하니까 꺼지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금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볼 거예요. 네. 자, 브레이크를 밟으면 시동이 꺼질 거예요. 네. 차가 무거우니까, 그죠? 네. 자, 브레이크를 밟으면 왜 안 꺼지냐. 이렇게 꺼져야 되는데, 그지? 아... 꺼져. 이게 미션이 좀 많이 가져서 잘 안 꺼지는데, 이렇게 꺼져요, 그죠? 네. 이렇게 꺼지려고 그러면 내가 차가 무겁다 그랬어. 네. 그러면 내가 클러치를 밟으면 엔진 쪽하고 슬러시 디스크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네. 그럼 안 꺼지겠죠. 아, 네. 해볼게요. 자, 출발을 했어요. 자, 똑같아요. 자, 브레이크를 내가 밟아서 차가 들들 떨리려고 할 때 클러치를 밟아주면 돈이 아... 끊겨버리죠. 네.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이해되셨어요? 아, 네네. 그래서 시동 꺼지는 걸 방지해준다. 네. 이해되셨죠? 네. 자, 클러치의 기능 네 번째입니다. 자, 클러치의 기능 네 번째가 동력을 연결하고 붙여준다 그랬죠? 네. 자, 축구공이 있어. 축구공. 네. 축구공을 내가 툭 치는 순간에 동력이 연결된 거죠? 네. 근데 축구공이 계속 굴러가요? 못 굴러가요? 못 굴러가요. 왜 못 굴러가죠? 이유가 뭐죠? 더 힘이 안 가요. 중력감 마찰 때문에 그런 거죠? 네네네. 그죠? 중력감 마찰이 저항을 해버리잖아요. 네네. 거기다 항력까지, 바람 힘까지. 아, 네. 그죠? 똑같아요. 자, 자, 클러치를 쳐들어서 동력을 붙여줘요. 그죠? 네. 동력, 축구공 탁 친 거야. 그죠? 네. 굴러가다가 동력을 끊었어. 그럼 축구공에 동력이 전달 안 됐죠? 네. 하지만 계속 굴러가다가 중력감 마찰에 해서 멈추겠죠? 네. 근데 여기 내리막이면 계속 멈출까? 안 멈출까? 축구공이. 안 멈춰요. 안 멈추죠. 만약에 오르막이면 축구공이 어떻게 될까? 뒤로 가.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네. 동력만 끊어지면. 그럼 아... 뒤로 밀려면 밀 때 브레이크 잡아줘야 되겠죠. 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동력을 연결했다, 끊었다. 동력을 연결했다, 끊었다. 그럼 속도가 어떻게 돼요? 좀 느려져요. 속도 조절이 되죠. 네. 그래서 클러치의 네 번째 기능. 미세한 속도 조절. 아, 진짜. 동력을 연결했다, 끊어줘. 네. 이해되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아, 내가 속도를 줄이고 싶으면은, 어? 브레이크로 줄일 수도 있지만, 네. 클러치로도 속도를 줄일 수 있다. 뭘 이용해서? 물체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중력과 마찰을 이용해가지고. 네. 근데 내리막에서는 안 됩니다. 네. 평지에서는. 네. 이랬죠. 자, 마지막 가장 중요한. 네. 아, 안 돼! 이렇게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너무 빨리 때문에 꺼지는 거예요. 방금 제가 네. 붙여줘야 돼. 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반클러치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반클러치. 반클러치는 동력을 일정 붙여주고 일정은 끌어주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언덕이에요. 그죠? 네. 자, 언덕에서 멈췄어요. 그죠? 네. 자, 이제 올라갈 건데 자, 여기서 브레이크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뒤로 밀리겠죠? 이렇게. 네. 맞아요? 네. 축구공이 밀리듯이. 네. 그럼 올라갈 힘이 필요하잖아. 네. 지금 끌어당기는 힘이 50이야. 네. 나는 올라갈 힘이 60이 필요한 거죠. 네. 그죠? 50이면 0이고. 네. 못 가는 거고. 그죠? 네. 그리고 40이면 뒤로 밀리겠죠. 네. 그때 확 들면 꺼지겠죠. 네. 40인데. 40 동력을 천천히 붙여줘야죠. 차가 네. 무겁다 그랬잖아. 네. 자, 클러치를 천천히 들면 여기 바늘이 내려갑니다. 잘 보세요. 내려가는 거 보여요, 방금? 네네네. 더 들면 꺼져요, 시동이. 아. 내려가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죠? 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죠. 원상 복귀가 되는 거예요. RPM이. 자, 보세요. 네.
알팽이 원상 붓기 됐죠? 네. 이제 브레이크를 떼볼게요. 한번 클러치 들린 상태예요. 네. 약간 요만큼 들린 상태예요. 네. 올라가요? 올라가 됐죠? 네. 이 RPM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동력을 주니까 힘이 딸리니까 순간적으로 RPM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방크를 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더듬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을 내가 올라가는 힘만큼만 주는 거죠, 그제? 네. 다시 됐죠? 네. 그렇다. 네.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쉽게 생각하면 돼. 네. 네.